반갑습니다. 최신 경향을 저격하죠. 리킹 강사입니다. 자, 오늘 토픽은 제가 뭘로 돌아왔느냐, 펄트 토픽으로 돌아왔어요. 펄트 토픽이 보니까 우리 교재에서 2번 토픽 있죠? 금세 약간 질문이 변형이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변형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바뀌었는데 difficult decision이라는 토픽 다들 펴주시고요. 이 토픽에서 원래는 once you made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이 once you made가 아니라 you made, 그리고 추가된 게 이 부분이에요. and had a good result 라는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픽은 아마 05-03쯤에 구매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안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 구매하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면서 저랑 같이 유튜브로 같이 공부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8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요 한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1번, 2번, 3번 질문 있죠? 여기 부분도 거의 똑같고 여기 부분만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안 만듭니다. 완전 똑같은데 어떤 형태로 제가 다음 토픽을 준비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토픽이고요. 이 토픽은 결국은 어떤 토픽인 거야? difficult decision이고 본인이 성공을 못한 게 아니라 성공을 해야 되는 토픽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이 아니라 그냥 긍정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 모든 answer에서 positive change 토픽 있죠? 그 토픽하고 그냥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 일치하니까요. 모델 답안하면서 쭉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I've considered that before, but one thing that comes to mind is a time that I had to be a morning person. I'd like to talk about this topic because this decision was positive change. 자, 내가 모닝 퍼슨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다? good result를 갖게 된 거죠. 보통은 늦잠 많이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긍정적 뭐를 일으켰다?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자. 되게 재밌어요. My nickname used to be Night Owl이었대요. 그래서 밤부엉이 혹은 밤울빼미로 불렀대요, 친구들이. Always overslept. 너무 낮잠이나 아니면 늦잠을 많이 자는 거야. I was even little fat. Fat도 너무 많아, 지방도 많고. Enjoyed eating fast food, meat, sweet drinks till late. 늦게까지 마시는 거야. 현대인들 요즘 많이 마시잖아요, 그죠? One day I felt sick and went to hospital to check my symptom. Unfortunately, a doctor diagnosed my symptom as obesity, diabetes. I was really shocked because my age was 31 at the time. 거의 흡사하죠, 그죠? I asked my doctor, 닥터한테 일단 물어봐야 돼, 그죠? To recommend me to try morning routine habits to keep a healthy diet. So, 닥터한테 물어보았더니 닥터가 이제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Therefore, without a second thought. 별표 치셔야 돼요. Second thought이라는 표현은 보통 원어민 사이에서 두 번째 망설임도 없이, 그러니까 한 번에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Decision과 아주 어울리죠. So I bravely made a decision. Bravely, 용감하게 결정을 했답니다. To be an early bird, 즉 나는 early bird가 되기로 결심을 했대요. With a strict diet, with a wide range of helpful tips. Firstly, at night. Night에는 뭘 했대요? Try to get away from junk food as much as I can, such as hamburger, pizza, coke. But I ate more nutritious and organic food. 당연히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주셔스나 오르가닉 푸드 먹어야죠. 프루시나 베지 위주로 먹었대요. 닭가슴살 먹어야 되고 똑같습니다. Secondly, physical exercise. 운동해야죠. 다음, as soon as I got up at 6 a.m. went jogging 10 kilos and never failed to get up. After 3 months, there was a dramatic change. 당연히 좋은 리졸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대요. 최정관이 정말 귀쫑구 들으면서 재미있게 들을 거예요. I still stick to have this morning routine habit for happier start my day 라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거의 흡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머리만 잘 쓰면요, 여러 토픽들을 갖다가 넣고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어디 머리에서 나온다? 이 릭스 IS 머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리기 위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IS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토픽이 5월 8월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12월 기출이 있고, 5월 8월에서 9월 12월
또 어떻게 반이 죽고 반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분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토픽들이 계속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지금부터 당장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사월기출이라고 하고 5월 8월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 보면 뭐 5월에는 공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6월에 안 하고 8월 되면 9월 기다려야 되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시지 마세요. 알겠죠? 토픽은 계속 연결된다. 그럼 여기까지가 파트 2 토픽이었고요. 저랑 파트 3를 또 나가볼 거예요. 파트 3도 이 토픽이 하나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바로 만들어놨습니다. 같이 그 영상도 바로 보도록 해볼게요. 언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기출문제 업데이트 해드리는 것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괜찮잖아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많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과 관련해서 바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스몰 스토어가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1대1 레슨 그리고 PDF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카톡으로 연결해 주시면은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식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상 리킹 강사였습니다. 파트 3에서 또 뵐게요.